서울 고미술품 전시장인 다보성 갤러리는 중국의 진귀한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고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정영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미술 전문 다보성 갤러리 상설 전시관. 한눈에 봐도 항아리 크기만한 도자기가 수장고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풍만한 모습에 보기 드문 화려한 문양을 띠는 데다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도자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중국 고미술 전문가는 궁중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上面呢就是一共有18个画了18个罗汉。 길이 8m가 넘는 서화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중국의 일급 미술사는 원나라 미술품으로 추정된다면서 희귀 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보성 갤러리가 줄지어 공개한 유물들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제작 연대 추정이 가능해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 외에도 우리가 현재 공개하지 않은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국 유물이 많다며 저명한 감정가들을 초청해 소장한 고미술품의 예술적 검증을 철저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유물을 다수 소장한 다보성 갤러리가 한중 간 민간 문화 교류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